양성원 선생님 혹시 아세요? 양성원 선생님이요? 네, 첼리스트 양성원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네. 내가 50 넘어서도 이렇게 연습 해야 되는 줄 알았으면 첼로 안 시작했다고. 아, 와닿는다. 네. 와닿는다. 첼로를 하고 있는 한재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사실 몇 살이신 거죠? 제가 한국 나이로 16살이에요. 몇 년생? 06년생이요. 2000, 아, 2006년이면 저기 독일 월드컵이네.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예, 예. 독일 네, 월드컵. 네, 네, 네. 아니 지금 저 재민 군이 16살이면요. 지금 그 중3. 중3의 네, 나이죠. 네, 맞아요. 예? 한예종 다니세요? 아, 예, 맞습니다. 대학생이에요, 지금요? 네. 아니, 우리 그 저 한예종에 아... 지금 보니까 최연소 입학해서 지금 다니고 있다고. 네, 최연소일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워낙에 본인 그 앞에 수식어가 최연소라는 게 이제 계속 좀 따라다니다 보니까 네. 본인 스스로도 좀 이거에 대한 좀 약간의 부담이나 이런 거 좀 없으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전혀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아, 그래요? 네. 아니 사실 뭐 최연소를 떠나서 지금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이 콩쿠르에서 이 우승한다라는 게 정말 그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나이를 떠나서 아 일단 좀 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언제 우승을 하신 거죠? 이게 올해 5월 달에 콩쿠르.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뭐 콩쿠르에서 뭐 입상을 해야겠다 이런 욕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스스로. 아, 그럼 본인이 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1차 예선이 있단 말이에요. 비디오 예선이. 네. 내봤어요. 네. 전혀 기대 안 하고 그냥 비디오 예선만 그냥 냈는데. This is my recording for the Guinness competition, cello section first round, and I'll perform Popper Etude number 20 and cello concerto, Haydn cello concerto number 1, C major with my cadenza. And Schumann Adagio Allegro. Thank you. 접수비가 따로 있어요. 이거 얼마? 100유로가 접수비가 있는데. 어, 100유로?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 아빠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 이거 될 것 같냐고. 어.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안 될 거야. 그냥 내본 거야. 할 때 아 10만 원 날렸네. 이러시더라고요. 아, 웃으시면서. 아 100유로 날렸네 이거. 아니 그럴 수 있죠. 뭐. 네, 그런데 그냥 아, 진짜 그렇게 부담 없이 그냥 냈던 네, 정말. 네. 야 사실 원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콩쿠르 무대에 오르기 전에 아 그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진짜 저는 긴장감이 없었어서 그 뒤에서 그냥 연주를 보고 있었거든요. 뭔가 마지막에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항상 마지막 순서를 하다 보면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이미 나는 내가 목표했던 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이제 세 명 올라갔으니까 못해도 3등이다. 아~ 이게 또 그러니까 막상 결승에 올라서 야 이제 됐, 야 나 이거 나 우승해야 되겠다. 나 마음 먹었어, 내가. 그러면 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 네, 그렇죠. 근데 마음이 편하니까 연주가 아주. 네, 맞아요. 우승을 할 거라고 본인이 딱 연주 본인 순서에 맞추고 나서 어떤 좀 예, 느낌이 좀 오셨나요? 어떤가요? 아, 이런 얘기 어디서 안 했는데. 아, 해요, 해요, 해요. 솔직히 연주 딱 끝나고 내려와서 아, 운 좋으면 우승하겠다. 느낌이 왔구나. 느낌, 아, 그 느낌 있어요. 네,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5, 6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 것 같고 야, 뭐 10시간 넘게 연습할 텐데. 네. 와, 이게 음악이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매일 매일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럼 거의 매일 하시는 겁니까? 네, 한 이틀 쉬면은 약간 감각이 무뎌지는 그런. 아, 그렇다 그러시더라고. 네. 하루 안 하면은 약간 이러다가 잡혀요. 이틀 안 하면은 그 쪽 이거 이런 약간 이런 반응이고. 아~ 네, 첼로는 요만큼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몇 미리 차이로 음정이 달라지는데 그런 게 되게 네 아, 예민하구나. 아무래도 되게 무뎌지니까. 피아노 우리 그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참 좋네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 하다가 아 이제 됐다. 네.
제가 입시 딱 끝나고 나서 일주일 쉬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럴 때 있지. 네, 일주일 딱 쉬었는데 일주일 딱 끝나고 이제 악기를 잡으니까 달라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그날 이제 연습하면은 이제 그 다음 날쯤이면 다시 찾아져 있는데 그래도 그날 하루는 되게 참 신기하네. 아니 그 진짜 수년을 했는데 그 일주일 안 했는데 하루가 좀 약간 그런 네. 거예요. 나중에 혹시 아기가 생기시면은 악기는 시키지 마세요. 아 왜 왜 왜? 맨날 해야 돼서 힘들어. 아 진짜? 네. 아 본인은 혹시 나중에 혹시 결혼해서 2세가 생긴다면 절대 악기는 안 시킬 거예요? 원하면은 시키는 게 맞는데. 네, 근데요. 양성원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양성원 선생님이요? 네, 첼리스트 양성원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네. 내가 50 넘어서도 이렇게 연습 해야 되는 줄 알았으면 첼로는 안 시작했다고. 아, 와닿는다. 네. 와닿는다. 혹시 괜찮으면 우승 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15,000유로 정도? 네. 한 2천만 원 정도 되네. 이야. 아. 아니 그 저기 그 상 받은 상금 어떻게 해? 아 지금 첼로 할 때 저기 걸려 계신 활 보이죠 활? 네 활. 저거를 바꾸고 싶어서 네. 모아두고 있어요 통장에. 저게 하나에 얼마 하는데? 이게 근데 악기도 그렇고 활도 그렇고 진짜 천지 차이예요 가격이. 그래서 비싼 거는 활도 막 억대 넘어가고. 활도요? 활 하나만요? 활 하나만. 야 근데 활도 뭐 그렇게 비싸요? 활 정말. 아니 그럼 이 첼로가 그 콩쿨에서 연주한 첼로입니까? 아니고요. 아, 그거 아니에요. 네, 거기 갈 때는 또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다른 악기사 사장님께서 좋은 악기를 또 가져가서 쓰라고 이렇게 빌려주셨어요. 악기. 그 저기 연주해서 쓴 악기는 어떤 악기? 그 악기가 1704년도 악기인가 8년도 악기인가? 1704년이 네. 아니라 1704년도? 1700만 원이 아니고 1704년 네. 300년 된 악기인데 그걸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최고 비싼 건 뭐 얼마까지? 100억도 넘어가는 악기가 있어요. 100억이요? 네. 그러면 요거는 혹시 이거는 얼마? 이거 제 악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제가 지금 대여를 받아 쓰고 있는 악기인데. 아 이것도 대여예요? 네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무슨 억대 악기인 걸로. 이것도 억대 악기예요? 아 근데 아 그래서 이거 자리를 이렇게 아 이제 이해가 가네. 아 그래서 이게 걸어도 되는 건가 이거. 아 저는 아 이게 잘 모르니까 이게 아 근데 이것도 대여면은 그 뭐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내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 그냥 이제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신 악기예요. 어 근데 저희가 뭐 잘 모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네. 보통 이렇게 비싼 악기를 갖고 계시면 대여료를 보통 다 렌트비를 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린 학생이 잘 크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러시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후원을 해주시는 거구나.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예. 혹시 그럼 다른 거 살짝 아, 뭐... 혹시 이거 잠깐만 들어주세요. 아 예, 저 제가 일단 달라 그러면 한번 주세요. 예, 예, 달라 그럴 때 주는데 바로 주세요. 아, 예, 타이밍이 중요해요. 알았어, 알았어. 이거 또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거 또 긴장되네. 네, 같이 음악을 봐.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철권 1위예요? 네, 철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또 이게 서티 프로게이머 무릎 선수요? 네, 닉네임이 무릎입니다, 저희가. 닉네임이 무릎이시구나. 네, 닉네임. 서티시고요. 네. 왜 좀 무릎이 뭐 좀 강하신 편이에요? 왜 무릎으로? 그게 그 제가 원래 하는 캐릭터가 이제 킥복싱이랑 이제 무에타이 캐릭터인데 기술에 무릎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릎으로. 네, 그래서 진짜 본명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배재민이고요. 배재민 씨. 네, 네. 거의 닉네임으로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워낙 그 무릎. 그럼 집에서도 무릎으로 부르는 무릎아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집에. 아무래도 집에서 맥주 가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가끔 예명이 유명해지면은 물어봐, 밥 먹어라, 르바! 아니, 그 외국에서는 니로 읽힙니까? 네. 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별명을 이제 막. 태켄 갓 뭐 이런 식으로 태켄 갓 니보단 갓 태켄 갓 약 무릎 깔려있는 것도 많을 거 아니야 왜냐면 뭐만 치면 무릎을 꿇었다라든가 네. 표현들이 막 네, 막 그리고 옛날에 좀 막 따라하는 닉네임도 많았고 무슨 무릎 옛날에는 무릎으로 이제 어느 순간 조금 유명세 탔을 때 다른 데서 이제 자기는 그러면 이제 허벅지다 그래가지고 네. 허벅지 이런 허벅지 네. 아, 발. 다리에 관련된. 네, 고관이도 있었고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그냥 동네에 있는 오락실에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그 경북에 있는 영남대라고, 거기 앞에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거의 그 오락실의 최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요? 네, 소문이 나서 뭐 하루는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저한테 딱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너 얘기 들었었는데, 이제 대구에서 이제 철권을 하는데 대구에 한번 안 올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엮이면서 나중에는 뭐 부산에 오락실 되게 유명한 데가 있다던데 거기도 한번 가볼래? 뭐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네. 이거 거의 영화인데요. 이거 도장떼기 식으로 타짜 아닙니까 타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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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에 뭐 아귀 뭐 어디에 예. 짝귀 아 있어요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난 무릎이다. 부산에는 만모스라고 대단한 고수가 있다고 들었다. 나의 강함을 증명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대구에 이제 뭐 무릎이나 뭐 다른 사람들 유명한 사람 있으면 부산에는 뭐 한성우라는 사람 잘한다더라. 한성우 씨. 예, 한성우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잘한다더라. 아니면 뭐 이제 뭐 클라우드라는 사람 잘한다더라. 클라우드. 예, 막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게임하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철권 고수. 예. 네. 아,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누굽니까? 동네에서 하다가 한번 처음으로 이제 엄청난 패배 한 30연패 이상 당했을 때가 보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람 씨. 예. 그래가지고 성함은 상당히 부드러운데. 네. 부드러운데 게임은 전혀 사악하게 했어요. 근데 상당. 나를 진정한 철권의 세계로 이끈 장군인 나의 사부 보람이요. 뭐가 그렇게 사악했습니까?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저 진짜. 구석에서 저를 막 계속 때리는데 네. 제가 한 번도 당해보지 않는 패턴이라서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네,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네. 야 그런 고수들과의 그 합을 이루면서 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죠. 처음에 이제 프로 게이머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집에서는 좀 뭐라고 얘기를? 집에서는 되게 안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사회생활하고 있을 때 저만 이제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시대가 약간 이제 뭐 개인 이제 방송 뭐 1인 미디어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바뀌어 가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창출할, 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막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언제까지 게임할래? 뭐 부모님이 그러셔도 밖에 나가면 우리 아들이 뭐 게임 좀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게임 때문에 대학교도 자퇴를 하셨다고요. 그 당시 2004년 때는 대학을 안 나오면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 분위기가 그랬죠. 네, 뭐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가긴 갔는데 중학생 때부터 이미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학업이 뭔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퇴를 하고 일단 그냥 게임에. 야, 그런 그 사실 판단을 내린다라는 게. 왜냐면 PC 게임들은 그래도 그때 시장도 굉장히 좀 컸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사실 철권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예. 저도 이제 군입대를 했을 때는 전역을 하게 되면은 철권을 접고 대학교를 들어가던가 아니면 그렇게 직장을 조금. 네. 예. 그렇게 하자 했는데 전역을 했을 때 저기 MBC 게임이라는 그 게임 방송국에서 철권 리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전에 저한테 다 졌던 사람들이 지금 최고수라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을 수 없지. 네, 그래서 아니 내가 다 나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요? 그래서 시즌4 우승을 하면서 이야! 네. 무릎이 또! 네, 돌아왔네. 무릎이 돌아왔네. 아, 야, 무릎이 돌아왔다. 네. 집 나간 무릎이 돌아왔다. 돌아왔네. 야. 왕의 귀환 이런 거. 야, 정통파 아이가! 정통파 아이가! 그래서 다시 이걸로 빠졌죠. 드디어. 아, 그때 우승 상금이 얼마인지 어떤 건지. 그때가 이제 700만 원이었는데 오. 팀전이다 보니까 3명을 700으로 나누니까 230? 뭐 세금 좀 떼고 하면 200? 네. 아, 점점 낮아지죠. 아니 그래도 뭐. 야, 그래도 뭐. 네, 네, 네. 첫 대에서 그래도 또. 그렇죠. 네. 80여 개의 캐릭터의 기술을 다 쓰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모든 캐릭터를 뭐 사실 예전에는 이제 약간 주력 캐릭터 위주로 연습을 네. 했는데 이 게임을 더 잘하려면은 모든 캐릭터를 할 줄 알아야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진정한 세계 랭킹 1위네. 네.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사용법에는 뭐 상상 좌 뭐 하 둥 야 근데 이거 만약에 적용하려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이 캐릭 했다가 갑자기 저 캐릭 가면은 갑자기 머릿속에서 뭐 데이터가 딱 바뀌듯이 아. 이렇게 좀 돼요.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들도 몰랐던 기술을 만든다거나 네네. 그런 것도 됩니까? 어, 네. 홍보 기술 같은 것도. 네. 아. 이제 제가 그걸로 유명해졌거든요. 도발제 터프라는 기술로. 그건 뭐예요? 그게 이제 브라이언 퓨리라는 캐릭터가 그냥 상대를 도발하는 기술인데 도발인데 상대가 가드가 깨지면서 깨진 이 타이밍에 기술을 집어넣으면은 확정타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철권은 이제 띄우는 기술이 중요하다 보니까 도발로 상대의 가드를 깬 다음에 띄우기로. 그 원래 없던 기술인데 네.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거를 그냥 공식적인 스킬로 그냥 인정을 하고. 남규리 씨가 엄청 철권을 네. 좋아하셔가지고 아 맞아요. 세계 네. 3인가를 우연히 이겨가지고 저 그때 세계 3위로 나왔잖아요. 아 무릎 선수랑 한 거예요? 네네. 저 아 근데 무릎 선수를 이겼어요? 졌어 졌어. 아 이분이구나. 아, 네. 남규리 씨가 아, 네.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전설의 무릎에게 당당히 도전자를 내민 고독한 승부사를 소개합니다. 자 일단은 클라우디오를 골랐어요 지금 무릎 선수가. 네. 일단 됐고 또 한 번. 자 이거 무릎 잡겠는데요 이거? 선수 거리 제적, 거리 제적. 자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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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몰라요. 놀리겠죠 놀리겠죠. 자 레이저 탑! 아~ 마무리 되겠는데요? 마무리입니다. 아 남규리 와. 아 물론 무릎 선수가 신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만. 아, 지금 무릎 선수의 표정이 네. 아 이게 뭔가 싶어요 지금. 아, 아니 근데 좀 지금까지 대회에서 한 65회 우승을 했는데 와. 받은 상금이 좀 어마어마하시겠어요? 상금이 막 그렇게 크진 않아서 제가 그래도 대충 생각해봤을 때는 한 2억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65회 했는데? 네. 진짜 좀 적죠 이게. 격투 게임이 아직은 막 그렇게 시장이 크진 않아서 지금까지 얇고 길게 왔어요. 막 네, 얇고 길게 왔어. 막 크고 막 이렇게 한 번에 와야 되는데 한 번에 우승하면 은퇴해도 된다 막 이 정도로 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 그래서 네. 2004년부터 꾸준히 지금 꾸준히 네. 아 거기 또 이유가 있었네요. 예 최근에는 이제 그 한일전이 좀 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일본 측에서 엄청 준비를 뭔가 제대로 해놨더라고요. 막 진짜 비장하게 막 제대로 한번 마음먹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일본이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어떻게든 이겨서 2대2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적인 무빙입니다. 말이 안 돼요. 네. 정말 반시계 공장에서 찍어 나온 무빙처럼. 에어컨. 네. 와! 와! 벽과 국제 에너지 시작! 자, 국제! 뚝시! 딱, 딱! 아, 벽으로 보내서! 네. 보내주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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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이러면 콤보 콤보 봐야 돼요. 거의 절벽이야. 다, 다. 와이, 와이, 다. 한대 탁. 와, 이제 마무리. 와, 노비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울 거예요. 이거가 기억에 남고 이제 한 2019년쯤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랑 결승에서 붙던 상대가 이제 세계 랭킹 2위였어요. 미국 선수. 뒤에 관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USA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USA! 네, USA! Grand Final! Tekken 7 Global Breaker 2019! Make some noise! 근데 제가 이기고 있으니까 뒤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아, 기를 모으자고? 네, 기를 모으자고. 그래서 진짜 이거를 이기려면은 진짜 이 집중력을 살려야겠다 해서 Run straight!